자, 오늘 이제 광해군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좀 끌어가 보고요. 가장 큰 주제는 후금 또는 청, 여진족과의 관계가 오늘 가장 주요 주제입니다. 일단 광해군이라는 아저씨부터 이야기를 시작하죠. 광해군은 왕위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이제 광해군이라는 이름으로 우리한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아저씨가 왕위에서 쫓겨난 명분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폐모살제. 폐모, 어머니를 쫓아냈고, 그리고 이제 살제, 동생을 죽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뭐 사실 동생 하나 정도 죽였다고 해서 그렇게 큰일인가? 이미 우리가 봤었던 사람들은 뭐 수없이 죽였는데, 태종 같은 경우에는 동생 이모 이킬에다가 뭐 형까지 뭐 귀양 보내고 온갖 것들 다 했지만은, 왕으로서 이제 나름대로 훌륭한 왕으로 남았고요. 그리고 이제 세조 같은 경우에도 조카를 죽이고 왕에 올랐지만은 왕 잘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명을 배신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섬겨야 될 국가는 성리학의 최고봉, 성리학을 만든 나라 중국이다. 그리고 이제 명나라를 섬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명나라를 배신하고서 후금과 가까이 했었다. 이것이 광해군이 쫓겨났었던 두 가지 원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일단 광해군이라는 개인을 잠깐 좀 볼게요. 선조의 아들들이 여럿 있습니다. 일단 임해군이라는 아저씨가 제일 나이가 많아요. 그리고 세트로 광해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창대군이라는 아들도 있고요. 좀 더 번외로서 저 멀리 가게 되면은 나중에 인조가 되는 아저씨 있겠습니다. 이렇게 네 명 정도를 이야기를 하면요. 자, 어떤 사람은 군으로 끝나고 어떤 사람은 대군으로 끝나죠. 대군으로 끝난다는 건 좀 높임말입니다. 요쪽에 영창대군 같은 경우에는 정실 부인, 정식 부인한테서 태어난 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적자죠, 그러니까. 그리고 광해군하고 임해군 같은 경우에 서자, 후궁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들입니다. 조선왕조의 왕위 계승 순서에 따르면 1순위는 당연히 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얘가 나이가 너무 어렸다라는 거고, 그리고 당장 선조가 재위하던 시절에 임진왜란이 터졌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얘기는 결론은 뭐냐? 광해군은 원래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다. 왜? 정실 부인으로서 영창대군이라는 정식 아들이 있는데, 그리고 또한 그렇다고 해서 후궁의 아들들 중에서 누군가를 왕위로 하기에는 얘가 어렸다라고 핑계를 대기에는 자기 형이 있다는 얘기죠. 임해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이로 봤으면 임해군이 첫 번째, 그리고 계승 순서로 봤을 때는 영창대군이 첫 번째인데 왜 넘버3에 해당하는 광해군이 왕이 됐느냐? 임진왜란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임진왜란 전쟁이 터졌습니다. 왕은 뭐 해야 될까? 할 일이 많죠. 하지만 도망가야 됩니다. 잡히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왕은 도망가지만은 왕 대신에 이제 돌아다니면서 민심을 수습한다든지 병사들을 모은다든지 병사들을 이끌고 싸운다든지 이런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직 어리지만 세자가 필요했었어요. 대를 이을 사람, 왕 대신에 왕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세자 후보자를 갖다가 쭉 놓고 보니까 얜 너무 어려요. 그리고 얘는 막장입니다. 약간 좀 맛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때 이 아저씨는 돌아다니다가, 술 먹고 돌아다니다가 일본 애들한테 잡히고 별생 난리 다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무나 똑똑했었기 때문에, 너무나 총명해 보였었기 때문에 광해군이 일단은 임시로 세자로 책봉이 된 겁니다. 그리고 뭐 선조가 광해군을 마음에 안 들어 했었다라는 얘기도 있었지만은 어쨌든 결과적으로 세자 자리를 유지하게 되면서 광해군이 왕위에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광해군 같은 경우엔 정통성이 부족합니다. 얘가 왜 왕이어야 하는가? 정통성이라는 것들 어떻게 보면 자신감의 바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왕이 될 처지가 아니었는데 왕이 됐다. 그러다 보니까 신하들의 말에 흔들립니다. 뭔가 간신이 한 명 옵니다. 그러더니 전하, 지금 제 적이라고 하는데, 딱히 적이라고 하긴 그렇지만은 일부 신하들이 당신을 왕자리에서 몰아내고서 당신 동생을 왕에 올리려고 역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한마디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래? 그럼 당장 죽여버려, 그러면서 동생 죽여버리고요. 그리고 수많은 신하들도 죽여버리면서 나름대로 악명을 떨쳤던 것이 광해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열등감을 좀 극복하지 못하고서 나름대로 정치는 잘했습니다마는 아랫사람들한테 자기를 쫓아낼 빌미를 주었고 결국 쫓겨난 사람이 광해군이다 라고 요약해 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 광해군이라는 아저씨 사실 잘했어요. 요즘 들어서 특히 평가가 굉장히 높아지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특히 외교적인 면에서 굉장히 잘했었고 그런 것들 우리가 중립정책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들과 함께 했었던 붕당이 하나 있습니다. 플러스 북인들과 함께 했었던 사람들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세트 광해군에서 중립정책으로 북인으로 이어지는 얘네들은 항상 같이 다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북인이라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었는지 잠시 기억해 볼까요? 기억나세요, 북인들? 지난 시간에도 한번 짚어봤었죠. 학파적 성격으로 봤을 때 서경덕과 조식의 제자였고 동인에서 이제 갈라져 나온 애들이었습니다. 근데 얘네들의 성격은 어떻다? 굉장히 실천성을 중시하면서 의병장으로 대활약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다른 애들에 비해서 굉장히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면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중립정책이라는 것을 택할 수 있었던 거기도 해요. 자, 그리고 광해군의 정책은 그 당시 뭐였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임진왜란에서 봤듯이 임진왜란을 통해서 굉장히 전쟁을 하느라 힘들었던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일본, 그리고 또 하나 추천하면 어디? 명나라죠. 명나라는 추락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너무 무리하게 힘을 썼기 때문에 각 지방에서 농민반란 일어나고 난립니다. 그리고 명나라 결국 농민반란으로 망합니다. 그리고 저쪽에서는 여진애들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후금이라고 하죠. 나중에는 이 이름이 청으로 바뀔 거예요. 그리고 광해군은 얘네들이 서로 전쟁하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는 그 어느 편도 들지 않겠다 그러면서 중립정책을 내세웠던 것이 광해군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상대적이라는 거죠. 광해군은 중립정책을 피겠다. 우리는 어느 편도 들지 않겠다라고 했지만은 명나라 편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광해군은 어느 쪽에 가 있는 거니? 자기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진 쪽에 가 있죠. 후금 쪽에 가 있죠. 그래서 명나라를 배신했다. 후금의 편을 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광해군을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야 되는 것이 광해군의 모습이란 얘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해군의 중립정책을 좀 더 살펴보게 되면요. 일단 첫 번째,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 전쟁이 터져요. 후금이 본격적으로 명나라를 공격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명나라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조선에 구원을 요청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광해군은 일단 군대를 보내긴 합니다. 그냥 입싹 닦고서 안 보낼래요 할 수는 없다 보니까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우리를 도와줬던 것도 있다 보니까 일단은 군대를 파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해군은 강홍립이라는 아저씨를 파견하게 되는데요. 이때 강홍립을 출발하기 전에 몰래 불러가지고 명령을 내립니다. 눈치를 봐라. 명나라하고 후금하고 싸우는데 일단 명나라 편을 들어서 도와주되 명나라가 질 것 같으면 재빨리 후금한테 항복해라.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편지를 하나 써놨으니 이 편지를 갖다가 후금의 지배자 누르하치한테 전달하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강홍립은 파견했지만 강홍립은 결국 명나라가 지는 꼬라지를 보고서 후금에 항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광해군이 써준 편지를 갖다 누르하치한테 전하게 되죠. 편지 내용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너희랑 싸우고 싶지 않다. 우리는 일단 명나라가 이전에 우리를 도와줬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명나라를 돕기 위해 군대를 보냈을 뿐이지 우리는 너희와 적이 되고 싶지 않다. 그 증거로서 우린 다시는 너희와 싸우지 않을 것이고 명나라를 돕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광해군은 결국 이 두 커다란 세력이 싸우는 가운데 전쟁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조선은 이 전쟁에 끼어들지 않겠다. 즉 중립정책이라는 것들을 확실히 했고요. 그 결과 후금은 신나게 명나라와 싸우기만 했지 우리나라와는 더 이상 싸움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지어 강홍립이 후금에 항복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조선에 이제 사자가 도착했을 때 조선의 신하들은 뭐라고 했느냐. 얘는 명나라를 배신한 놈이다.
명나라를 도와주러 갔으면 목숨이 닿을 때까지 싸워야지 어떻게 항복을 할 수 있냐 그러면서 강홍립을 역적으로 몰아서 가족까지 다 죽여버리자까지 주장을 했었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명나라 편을 들던 대신들에 대항해서 중립정책을 꿋꿋이 펼친 결과 쫓겨나게 되는 거죠. 인조반정에 의해서 광해군 쫓겨납니다. 명분은 아까 이야기했었던 요 두 가지 배모살제와 명나라를 배신했다라는 것들로 쫓겨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광해군 때의 조선의 외교정책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1, 2, 3번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 전쟁이 발발했고 그리고 명나라가 조선의 원병을 요청하게 되면서 광해군은 강홍립이라는 아저씨 파견합니다. 그러나 강홍립은 곧바로 후금에 항복하게 되면서 후금의 원한을 사지 않았고 그리고 그 결과 조선은 전쟁의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 인조반정 이전 광해군 때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나 인조 즉위한 이후엔 달라지겠죠? 자, 왕을 쫓아낸 명분이 명나라를 배신했다는 거기 때문에 정책 자체가 바뀝니다. 친명 배금 정책이라고 합니다. 자, 정책 한번 해석해 보고 가실까요? 쉽겠죠? 친. 명나라랑 친하자. 그리고 이제 배금. 자, 금나라를 배척한다. 자, 지금 쓰이고 있는 이름, 여진, 후금, 청이지요. 여진적이 이전에 세웠던 나라 기억나세요? 고려시대 때 우리나라 기준으로. 요는 거란이 세웠던 거고. 자, 후금이 왜 후금일까? 뒤에 세워진 금나라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제 고려시대 때 금나라에 이어서 여진족들이 세웠던 나라, 후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후금이 이제 나중에 청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금나라를 배척하자라는 정책을 하게 되면서 노골적으로 이제 후금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명나라 장수를 갖다 조선 땅에서 주둔시키기도 해요. 요쯤에 섬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후금의 영역 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명나라 영역 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다 섬에다가 명나라한테 땅을 빌려주고서 명나라 군대가 여기에 주둔하기도 합니다. 후금 입장에서는 군대 앞쪽으로 다 몰아놨는데 뒤쪽에 이제 골칫거리가 하나 있고 굉장히 신경 쓰이는 상황이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후금의 신경, 명나라의 신경을 살살 이런 식으로 후금의 신경을 살살 긁었고 결국 이런 것들은 중간에 조선의 누군가가 후금에 가서 고자질하게 되면서 조선의 친명배금 정책이 후금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후금은 어떻게 하겠니? 이전에 고려시대 때 봤었죠? 이쪽에 있는 유목민족들이 중국 땅으로 쳐들어가려고 한다. 근데 고려의 태도가 애매하다. 그럼 어떻게 하니? 한번 쳐들어오죠. 여진이 그랬고 거란이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쟁 정묘호란 일어납니다. 조선은 진짜 쳐들어올 줄은 몰랐나 봐요. 그냥 탈탈 털립니다. 그리고 이때 후금이 좀 많이 강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병을 중심으로 와르르 쓸고 왔고 그리고 얘네들 보시면은요. 후금이 전쟁하는 시기가 굉장히 특이해요. 여러분들 오른쪽에 지도 보시면 있는데 정묘호란 때와 그리고 이제 병자호란 때 얘네들의 침입로가 있죠. 침입로가 아니라 그 왼쪽 위에 보시면은 쳐들어온 시기가 있는데 12월 달, 1월 달에 쳐들어와요. 남들 전쟁 싫어하는 겨울철에 쳐들어옵니다. 위쪽에 북쪽에 살아가지고 추위에 강한 모양인지 겨울철에 쳐들어오는데 그 덕분에 이제 인조가 피난가다 막히는 일도 생기겠죠. 정묘호란 때는 인조는 피난가인데 성공해요. 강화도로 피난갑니다. 그리고 이제 재빠르게 화의를 맺게 되고요. 쉽게 화의가 맺어진 이유는 뭘까요? 고려시대도 생각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쪽에서 쳐들어왔을 때 쉽게 화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위쪽 애들이 아직 중국 애들과 대립하고 있을 때 거란 같은 경우에 그랬었죠. 그래서 쉽게 화의가 맺어지게 되고 그리고 조선과 후금은 형제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오랑캐 나라와 형제가 됐어요. 자, 외교 관계를 그려볼까요? 여기 조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금은 어떤 관계를 맺게 된 걸까? 형제 관계면 얘네들과 같은 급에 놔줘야 될까? 위에다 놔야 될까? 형제. 브라더. 브로. 형제죠. 여기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다? 조선의 기존에 있는 관계는 명나라와의 사대 관계가 맺어져 있죠.
자, 동급과 위에 섬기는 관계의 차이입니다. 자, 근데 아니 이상하다. 얘네들이 명나라와 후금이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명나라를 사대로 모시면서 후금과 형제 관계 맺을 수 있느냐? 아, 맺을 수 있습니다. 아, 그게 외교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형제 관계를 맺으면서 일단락되면서 끝났던 것이 정묘호란이기도 합니다. 일단 후금도 명나라랑 싸우는 게 급했기 때문에 금방 물러가면서 그게 크게 피해는 없었던 것은 정묘호란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데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아, 조선은 그 이후에도 한방 두들겨 맞은 이후에도 친명배금 정책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게다가 문제가 됐던 건 뭐냐? 아, 후금이 나라 이름을 바꿨습니다. 자, 이거는 뭔 의미냐면요. 얘네들이 황제를 칭해요. 자, 다스리는 급을 봤을 때 여기는 왕의 등급이고요. 여기는 황제의 등급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금이 뭐가 됐다? 청이 됐다라는 얘기는 황제와 왕이 형제가 될 순 없죠. 같은 왕끼린 형제가 될 수 있지만은 이제 얘가 황제입니다. 그럼 조선에다가 뭘 요구할까? 우린 더 이상 형제가 아니다. 우린 이제 뭐다? 신하와 군주의 관계다. 그러면서 군신관계, 사대관계라고 해요. 아이고, 요 규가 되냐. 군신관계 또는 사대관계를 요구합니다. 이거는 문제가 됩니다. 두 황제를 동시에 섬길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청나라가 조선한테 사대관계를 요구했다라는 얘기는 기존의 명나라와의 관계, 무슨 관계, 요 관계를 끊어버리고 자기들과만 이제 새로운 군신관계를 맺으라라는 요구입니다. 조선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들이 열심히 싸워요. 그래서 싸우자! 주전론! 아니다, 평화로 해야 된다. 주화론! 열심히 대립합니다. 조선 내부에서도 이 와중에서도 좀 정신을 차려가지고 지금 청나라랑 싸우면 우리 박살납니다. 안 됩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우리가 명나라 저버리는 거는 인간이길 포기하는 겁니다. 절대 안 됩니다. 라고 아직까지 뻘소리 나는 사람도 있었대요. 하지만 결국 주전론이 승리했고요. 그리고 조선은 거부합니다. 뭘 거부한 걸까? 군신관계에 거부한 거죠. 자, 이러면 이제 제대로 쳐들어올 때가 왔습니다. 본격적인 영화를 찍겠네요. 이 영화의 제목은 뭐가 될까요? 남한산성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쳐들어온 전쟁, 우리가 병자호란이라고 합니다. 자, 정묘호란 때도 그렇죠. 이렇게 유목민족들이 쳐들어오면 어디로 튄다? 강화도로 튀어야 되죠. 근데 겨울이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눈이 많이 오는 바람에 강화도로 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야, 갈 수 있는데 어디냐? 그나마 남한산성 있습니다. 그래서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갔고요. 강화도만큼 철저한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식량이 모자랍니다. 식량 한 달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두 달 정도 버티다가 결국 식량이 떨어지면서 항복합니다. 물론 그리고 강화도까지 털렸습니다. 이때 왕자들은 미리 도망가는 바람에 강화도 피난 가 있었었는데요. 강화도까지도 점령당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서 항복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주요 줄거리입니다. 자, 그래서 전쟁에 말 그대로 털려서 졌고 항복했기 때문에 모든 걸 잃습니다. 심지어 이제 왕이 굉장히 치욕적인 항복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삼복구읍지례라고 해요. 세 번 크게 절하고 아홉 번 머리를 조아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조가 그때 얼어있는 돌바닥에다 이마를 갖다 조아리면서 바닥에 돌바닥에다 머리를 아홉 번 찧는 바람에 이마가 찢어지고 뭐 피가 흘렀다. 뭐 그런 얘기까지 전해 내려올 정도로 굉장히 굴욕적인 항복을 했던 것이 병자호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신나게 털리고 그리고 수많은 왕자들 그리고 이제 여러 신하들 특히 이제 주전론을 주장했었던 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청나라로 끌려가기도 합니다. 몇천 명 정도 끌려갔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으면서 마무리됐던 것이 병자호란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쟁 자체는 끝났지만은 우리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 복수할 거야 시작됩니다. 그래서 북벌론 제기됩니다. 북벌론으로 해줘야 돼요. 입만 털었습니다. 말만 했기 때문에 북벌론이고요. 실제로 군대는 많이 키웁니다. 군대 훈련도 시키고요. 잘합니다. 그리고 그 군대가 위력을 발휘한 적이 있습니다. 나선정벌이라고 해요.
비록 북벌은 성공시키지 못했지만, 북벌은 실행하지 못했지만은 조선의 군대가 강함을 보여줬다. 아, 나선 정벌입니다. 나선은 뭐냐면 러시아예요. 자, 이쪽에서 러시아가 청나라랑 붙습니다. 얘네들이 싸움이 붙으면서 청나라가 조선한테 군대 좀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조선이 군대를 보냈고 러시아 애들을 탈탈 털면서 북쪽으로 진격했습니다. 나선 정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의 훈련된 군대의 무서움을 보여줬다라고 하면서 이제 살짝 등장하는 것이 나선 정벌인데요. 근데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거는 있지요. 나선 정벌에 러시아를 무찌르면서 청나라를 도와줬던 이 군대는 원래 무엇을 하기 위해서 키워졌던 군대일까? 청나라를 무찌르기 위해서, 북벌을 위해서 키웠던 군대죠. 걔네들이 청나라를 도와서 오히려 러시아를 공격했었던 나선 정벌 되겠습니다. 뭔가 좀 아이러니한 군대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전쟁들 요약해 보시면은 일단 첫 번째 전쟁, 정묘호란이 있었고요. 그리고 형제관계가 수립됐다라는 것들. 아직까지는 명과 청나라가 좀 대립을 좀 하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청나라가 황제를 칭하게 되면서 군신 사대관계 요구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선이 거부하게 되면서 청나라가 다시 한번 쳐들어옵니다. 병자호란입니다. 그리고 인조가 남한산성 피난 갔다가 결국 항복하게 된 것들 병자호란 때의 일이었고요. 그 이후로 전쟁은 더 이상 없었지만은 이런 식으로 외교관계가 수립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담입니다만은 얘기하면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막 심하게 헷갈리는 사람들은 쓰지 마세요. 명나라 언제 망했을까? 어떻게 망했을까? 자, 명나라는 사실 청나라한테 망하지 않았습니다. 명나라는 임진왜란 때 힘을 너무 많이 써서 약해졌고 청나라랑 싸우느라 약해졌죠. 특히 이제 황제가 오랫동안 전쟁을 하느라고 농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그래서 농민 중에 이자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고 수도로 진격해서 수도를 털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망했어요. 자, 명나라가 망한 거는 병자호란 이후입니다. 병자호란 이후에 결국 농민 반란으로 망했고, 그리고 청나라는 그 다음에 유유히 명나라로 공격해 들어가가지고, 명나라 이제 망했지? 중국으로 공격해 들어가서 수도 베이징 차지하고 자기들이 이제 중국 대륙의 지배자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명나라 망하는 얘기까지 한번 정리해 봤고요. 책에서 다시 정리하고서 마무리 짓죠. 책 보겠습니다. 자, 명나라가 쇠퇴하고 누르하치가 후금을 건국합니다. 그리고 후금이 명을 공격하자 명은 왜란 때 도와준 것을 내세워 조선의 군사를 요청하게 됩니다. 여기서 광해군이 택한 방법은 군대를 보내되 열심히 싸우진 않는다 되겠네요. 명과 후금 사이의 중립 외교라고 우리가 표현하고요. 그래서 강홍립이라는 사람이 이끄는 군대를 명에 파견하되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지시하게 되면서 강홍립과 군사는 광해군의 명령에 따라 후금에 항복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명은 지원군을 계속 요청합니다만 광해군은 이를 적절히 거절하면서 후금과 친선을 꾀하였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의 의리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합니다. 사실 외교관계에서 의리, 은혜 이런 거 얘기하는 놈들은 미친놈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달라요. 사람과의 사람과의 관계는 은혜도 갚고 이제 서로 간에 계속해서 잘 지내는 영원한 친구도 있지만은 국가와 국가의 관계라는 거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기 때문에 그 집단의 이익을 최선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국가의 이익이 되면 돕는 것이고 도움이 안 되면은 안 돕는 것이고 어제 얘가 도와줬다. 근데 이제 내가 도와줄 필요가 없다. 안 도와주는 게 이제 정상적인 국가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원래 그래요. 회사와 회사도 관계도 그렇고요. 개인과 개인과의 집단과의 관계는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의리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하게 되면서 결국 이제 광해군은 영창대군 동생을 살해하고 인목대비를 폐위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두 가지를 명분으로 해서 서인들은 광해군을 축출하고 인조를 왕위에 앉히는 인조반정 일어나게 되네요. 그러면서 조선의 외교 정책이 바뀝니다. 친명 배금 정책입니다.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 이괄이란 아저씨는 인조반정의 주요 공신 중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 찬밥 대접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불만을 품고서 반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뭐 반란은 이제 이괄 아저씨가 자다가 목 잘려 죽으면서 금방 평정이 되게 되는데 그 잔당들이 후금으로 도망가서 고자질합니다. 조선은 당신을 버렸다. 그래서 이제 후금이 확인하기 위해서 쳐들어온 것이 정묘호란 되겠네요. 자,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호란의 전개와 한전입니다.
강화도로 튀었습니다. 성공적이었습니다. 역시 강화도가 짱이에요. 왕이 강화도에 있을 때 털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호란 때도 이병장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 사람들, 뭐 정봉수라든지 그리고 임경엽 장군이라든지 나름대로 잘 싸우셨던 분들 꽤 있었습니다. 이때 의병 되게 무서워요. 막 그 강원도 쪽에 이제 뭐 그 저쪽 경상도 쪽에 사시는 분인데 갑자기 이쪽에 호란 여진이 쳐들어왔다고 가진 거 다 때려치고서 자기 재산 탈탈 털어갖고 병사 모아가지고 서울로 와서 열심히 싸우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정묘호란은 금방 화의를 맺고 돌아가게 되면서 끝나는데요. 하지만 국호를 청으로 바꾸고 조선의 군신관계 요구하게 됩니다. 결과 주화론, 평화를 주장한다라고 해서 주화론이고요. 그리고 이제 주전론, 전쟁을 주장한다라고 해서 주전론입니다. 결국 조선은 청의 군신관계 요구를 거절하고 청태종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조선을 공격하는 병자호란 터집니다.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신해서 영화를 찍으셨고요. 그리고 조선은 결국 청과 강화를 맺습니다. 그래서 조선은 청과 군신관계 맺었고요. 왕자와 척화를 주장한 신하들 청나라의 인질로 잡혀가게 됩니다. 많이 힘들었겠죠. 또한 그동안 여진을 오랑캐로 여겼던 조선은 청에 대한 굴욕적인 강화로 인해 문화적 자부심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이게 북벌의 배경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넘버3한테 진 거죠. 넘버3를 갖다 황제로 모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특히 아, 저 성리학도 모르는 새끼들을 갖다 우리가 황제로 섬겨야 되냐 뭐 이런 식의 입장들에서 그 당시 성리학자들 양반들이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들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한테 비유를 하자면은요.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보다 모가진 하나는 더 큰 커다란 험악한 놈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삥을 뜯어갔습니다. 아 무서운 놈이었다. 아 돈만 뺏긴 게 다행이다 라고 해서 한숨을 쉬면서 넘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삥을 뜯어갔던 이 덩치 커다란 놈이 연성초등학교 6학년이래요. 무슨 생각이 들까? 아, 초등이한테 맞았단 말이야? 이런 방정식도 모르는 새끼한테 내가 돈을 뜯겼다고?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분노가 타오르면서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다 하더라도 얘를 갖다가 해코지하고 싶겠죠. 그런 마음일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기보다 이제 못한 사람들, 특히 이제 지금 뭐 공부 못하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한테 뭔가 무시당하면 굉장히 이제 반감을 가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게 다 성리학 때문이에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얘기입니다. 판단 기준이 힘이 세냐 힘이 약하냐가 아니라 공부 잘하냐 공부 못하냐가 기준이 돼가지고 세상을 판단하다 보니까 아 공부 못하는 놈은 다 나보다 아랫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은 나보다 윗사람 이런 식으로 세상을 판단하다 보니까 여진족들을 황제로 모신다라는 거에 대해서 반감이 굉장히 컸었다라고 해요. 특히 양반들이 그랬다라고 합니다. 제 아래쪽에 탐구활동 보시면 김성원과 최명길이라는 주화론과 주전론에 관련된 설명들 있고요. 누가 잘한 건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다음 얘기입니다. 양난 이후 관계로 가겠습니다. 자, 기타 등등 외교 관계가 이제 일본하고 그리고 이제 청나라 얘기가 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국토 분쟁 관련된 문제, 영토 분쟁 관련된 문제가 살짝 나올 겁니다.